이 메리어트가 시작할 때부터 호텔이었냐? 전혀 아니에요. 아, 식당에서 시작했어요. 아, 식당 하다가 손님들 자고 간다니까 하루 묵게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커졌나 보다. 주막이었구나, 주막. 계속 확장을 해나가다가 네? 좀 더 비즈니스가 달라진 게 이게 기내식 사업을 시작합니다. 밥집을 하다가 이게 기내식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갑자기 한번 점프업을 하네요. 드디어 이제 모텔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호텔 사업, 모텔 사업을 주로 아들이 이제 끌어가게 해요. 근데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 빚 많이 지지 말고 해라.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 돌아가시자마자. 고윤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기업을 해부시켜주시는, 오늘 또 선글라스 끼고 나오셨네요. 우리 고프로 고윤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약간 우리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자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네. 어디 어느 기업을 오늘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여행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여행지를 정하고 비행기 예약을 하고 어디서 묵을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호텔 예약을 할 텐데 호텔이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호텔들이 있어요. 진짜 뭐 가격으로 다양해. 따지고. 진짜 가격 다양하고 예. 놀라운 건. 만 원 싸고 만 원 비싸잖아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느껴져. 웬만하면 정확하게 돈값을 한다는 거죠. 진짜 과학입니다. 철저하게 정말, 예. 정말 과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뭐 5스타부터 뭐 6성급 네. 뭐 호텔도 있다고 그러고 7성급 호텔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네. 여러 가지 호텔들이 사실 이름은 다른데 네. 상당히 많은 호텔들이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그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뭐 여러 브랜드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예, 그게 한 체인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전 세계 이제 여러 개의 호텔 체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개의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30개의 브랜드가 한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아이. 아, 그래요? 물론 뭐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정도를 그냥 같이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30개가 한 회사라고요? 예. 예. 우리가 아는 게 30개가 안 되는 게 아, 들어보시면 네. 예, 아, 이 회사가 저기 거야? 이 브랜드가 저기 거야? 라고 하실 우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 메리엇이에요. 메리엇 아시죠? 예. 예. 저기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JW 메리엇이라는 호텔이 그쵸, 있고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인트 레기스라는 호텔. 지금 사진 나가죠? 몰라요. 예. 세인트 레깃은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 좋은 호텔입니다. 유명한데요? 예, 좋은 호텔이고 유명한 호텔이고요. 예. 그림만 봐도 놀러 가고 싶은 기분이 뿜뿜 나오는 호텔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뭐 더 럭셔리 컬렉션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아, 저기도 호텔 브랜드인데 메리어트 계열사입니까? 예. 아, 되게 좋아 보이긴 한다. 여기는 이제 스페인에 있습니다. 요 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건 스페인에 있는 거고요. 근데 건물을 짓다 말고 그 철판을 꾸겨서 얹어놨어. 얘들 하여튼 와, 진짜 비싸 보인다. 일 제대로 예술적 안 하는 건... 감성. 예. 스페인은 예술적 감성. 그다음에 리츠칼튼. 리츠칼튼 알죠? 아, 예. 리츠칼튼이 메리어트라고 메리어트 거예요? 같은 회사예요? 예. 리츠칼튼을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제 진짜 너무 아, 태국의 끄라비. 저런 아름다운 광경이 있습니다. 진짜 좋아 보인다.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쉐라톤. 아, 워커힐 아니에요? 쉐라톤 워커힐 아닌가? 그러니까 쉐라톤이 메리어트라고 같은 회사라고요? 예. 아, 놀랍다. 저게 정말. 속해 있는 회사도 역시 놀랍다. 메리엇이 인수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관광을 네. 코로나 직전까지 많이 갔던 데가 베트남의 다낭인데요. 네. 다낭에도 저 쉐라톤 호텔이 있습니다. 쉐라톤 뭐 전 세계 많이 있겠죠. 있죠. 우리나라에도 예. 있고. 근데 이제 다낭에 나중에 져가지고 되게 멋진 풍경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쉐라톤은 여러 군데 있죠. 웨스틴. 아, 저기도 있지. 근데 웨스틴 조선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나라에 웨스틴 조선으로 들어와서 영업할 거예요 아마. 저 해운대에도 있고. 예, 웨스틴 호텔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독특한 디자인의 예 그런 호텔 디자인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 호텔스. 예, 이 브랜드도 사실은 지금은 메리어 소속입니다. 야. 디자인 호텔이란 브랜드가 또 있군요. 예.
어, 저기가 이제 뭐 아이슬란드에 있다는데요. 아, 너무 멋있다.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 호텔을 가보고 싶어요. 아일랜드 가고 싶어요. 둘 다요. 그럼 아일랜드예요,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예. 한번 하룻밤쯤은 묵어보고 싶은 예,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 멋있다. 예, 요런 호텔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네. 독특한 디자인 감성을 가지고 이제 지어진 거고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호텔처럼 좀 더 고급, 좀 더 비싼 호텔부터 조금 네. 더 대중적인 호텔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리엇이 이제 131개 국가에 1,423,044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고, 예, 하여튼 예, 큰 호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웨스턴 조선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호텔을 직접 다 소유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호텔을 누가 인수 저 어, 나는 어, 웨스턴 호텔이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웨스턴 호텔의 이름을 가져다가 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도 하고 리스도 하고 예. 그리고 직접 운영을 맡길 수도 있어요. 내 건물이 아닌데 또 메리어트가 붙어 있을 수 있다. 메리어트 건물이 예. 아닌데 예. 아, 메리어트가 운영하는 호텔이라는 뜻이네요. 그냥. 예. 그래서 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30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저 빨간색 로고의 메리어트가 훨씬 더 익숙하셨을 텐데 이제 나중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하고 호스트 호텔스 앤 리조트하는 두 개의 회사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찾아보시면 흔하게 그러니까 메리엇이라고 치면 나오는 회사는 메리엇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프로님이 건물 두 개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메리엇이랑 이렇게 하고 메리엇이 붙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 가슴이 벌써 아니 뛰십니까? 들킨 줄 알았어. 네, 예를 들어서 네, 하나는 메리엇 호텔에 해가고 메리엇 호텔로 하고 하나는 또 뭐 무슨 웨스틴 아니구나. 저 무슨 뭐 있죠? 뭐 저 신라 호텔 이렇게 갖고 두 개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 뭐 이런 건 거네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근데 계약 조건이 다 꼼꼼하게 있기 때문에 한 회사 안에서 서로 다른 회사를 운영하게 만드는 계약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이름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내가 건물이 있으니까 통째로 아 이걸 메리어트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이게 우리는 프랜차이즈에서는 되게 익숙한데 길 가다 보는 버거킹 가게가 그게 버거킹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건물주는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메리엇 같은 경우에는 메리엇이 원래 샀던 그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호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중에 일부는 예. 저 호스트 호텔 앤 리조트라는 회사가 그 부동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메리어트 호텔의 자기 건물은 저 회사가 따로 관리한다. 예, 모든 게 그렇게 나눠지진 않았지만 저 회사를 분리할 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메리어트 계열사인 거예요. 예. 아, 이 두 회사의 구도와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네.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예. 보이는 그 지금 저기가 혹시 강남에 있는 거기예요? 아니면 예예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네. 반포 메리어트 역시 사진의 힘. 네. 아니 뭐 주변을 싹 없앤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저 끝에 뭐 실루엣처럼 보이는 저 메리어트 호텔 건물의 왼쪽에 실루엣처럼 보이는 저기가 여의도예요. 예 맞습니다. 아~ 제일 높은 빌딩 63 빌딩이고. 네네네. 아 그래요. 지금 그렇구나. 옛날에 찍은 사진이네요. LG 쌍둥이 빌딩 정도까지만 있네요. 아 나름 좀 잘 나온 걸로 골라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이게 지금 저 브랜드입니까? 예, 지금 갖고 있는 브랜드를 이제 나눠 보면 최고급 럭셔리부터 아. 이제 좀 그냥 약간 비즈니스 호텔 성격에 있는 브랜드, 그다음에 롱거 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체류자를 위한 W 호텔도 메리어트 거예요? 예, 지금은 다 메리어트 거. 메리어트가 저 브랜드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야, 저건 좀 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로 보여드렸던 게 럭셔리 브랜드에 좀 가깝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클래식한 게 있고, 디스팅티브하다는 거는 좀 더 다른 형태의 모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좀 색깔이 있는 호텔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이제 그냥 메리어트, 쉐라톤 뭐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웨스틴, 그다음에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스라고 있는데 아 저도 본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네, 이렇게 네, 네. 만들어져 있는 호텔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티아드, 르네상스 호텔도 르네상스 예 아 코티아드도 메리어트 거고 아 로프트 로프트도 내가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예. 다 있어요. 로프트, 포포인츠, 코티아드, 뭐 예. 페어필드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서울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올해 좀 머무는 기간 동안에 쓰는 그 메리어트 이젝티브 아파트먼트도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저 정경련 회관 옆에 있는 게 네네. 저거죠. 예. 아, 그렇군요. 야, 진짜 여러 개 브랜드 일부러 저렇게 나누는 건가요? 다 같은 메리어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한 관광지에서 저게 여러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예. 같이 있을 수 있지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로 다 메리트면 약간 좀 메리트 아닌데 가고 아, 싶은 사람 그게 아니라 이제 목적의 방문 목적이 일단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출장자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이 굳이 리츠칼튼에 묵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출장으로 왔는데 나는 요번에 좀 한 두 달 정도 묵을 예정이다. 그러면 그래도 그 주방 비스무리한 아하, 약간의 뭐 그래도 뭔가를 아. 끓여서 뭐 이렇게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있는 데가 좋겠죠. 그러면 이제 레지던스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는 저렴하고 깨끗한 호텔에 묵으면서 여행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셀렉트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묵게 될 확률이 높겠죠. 예.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주머니 사정이 아니겠는가. 아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저 호텔 체인이에요 메리어트가. 예. 유명한 게 뭐 있죠? 우리나라의 하얏트. 하얏트도 유명한데요. 하얏트도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 하얏 그랜드 하얏트가 있고 파크 하얏트가 있고 아. 하얏트 리젠시가 있고 그래서 다 하얏트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얏트는 객실 수나 이런 측면에서 게임이 네. 안 되는 거죠. 아 메리어트에는 예. 근데 게임이 좀 안 되면 어때요? 예, 그 나중에 네. 또 말씀드릴 건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힐튼, 힐튼 계열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아 힐튼. 힐튼. 예. 그 다음에 그 프랑스 계열의 아코. 아 아코 예. 호텔. 예. 그런 쪽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경쟁사가 절대로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다. 네. 처음에는 저렇게 창업하자마자 30개 빨리 브랜드 만들어. 오늘 이렇게 26개 못 만들었어. 빨리 3개 더 만들어. 이렇게 한 건 아닐 텐데. 전혀 아니죠. 처음에는 예. 메리어트를 시작했을 텐데 예. 하나하나 인수를 하되 그 브랜드를 살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메리어트가 시작할 때부터 호텔이었냐?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시작은 호텔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뭘로 식당에서 시작했어요. 아 식당 하다가 손님들 야. 자고 간다니까 하루 묵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커졌나 보다. 주막이었구나 주막. 사실 이게 1927년에 네? 이제 메리어트에서 뭘 시작했었냐면 그 루트비어 스탠드라는 걸 했어요. 루트비어 스탠드? 왜 A&W라는 그 루트비어라는 거 이제 한국에서는 루트비어를 잘 안 마셨으니까. 루트비어가 뭐죠? 예. 그 루트비어 스탠드를 근데? 시작했는데 예, 루트비어 먼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네. 있는 게 A&W 루트비어예요. 이게 뭐 흑맥주 같은 건가? 맥주는 아니에요. 루트비어는 전혀 맥주가 아니라 그냥 탄산 음료예요. 아 그래요? 예, 탄산 음료고 이제 식물에 뭐 여러 가지 식물의 뿌리를 해서 뭐 짜내가지고 만든 탄산 음료인데 네. 마치 어쨌든 넌 알코올 음료고요. 예. 그래서 맥주 맛 나요? 맥주 맛? 맥주 맛 안 나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뭐 칙즙 같은 맛이 난다. 칙즙 맛이 나요. 파스 향이 난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음료인데 이 루트비어의 기원부터 그러면 거꾸로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저기 로이 알렌 씨하고 프랭크 라이 씨가 같이 만든 거예요. 루트비어라는 거 자체를 저 A&W 상표의 루트비어라는 거 자체를 A&W네. 저분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글자식을 하나씩 따서 A&W가 된 거죠. 사람 이름에서 따서. 알렌이랑 라이시. 원래 루트비어라고 하는 음료는 있었는데 수정과 식혜 이런 것처럼 예예. A&W가 브랜드다. 예. 그게 이제 그 식물 뿌리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루트비어가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음료를 처음에 이제
탄산음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팔았어요. 네. 저렇게 스탠드 같이 열어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미국에 가면 저 상표가 붙어 있는 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팔았는데 날씨가 더운 데서 먹다 보니까 저걸 많이들 즐긴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장사가 좀 되니까 저 중에 한 명 알란 씨가 저거를 들고 와서 유타에서 팔았어요. 네. 유타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가 있죠. 유타도 좀 더운 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타에서 팔았는데 요 존 윌라드 윌리어드 메리엇하고 앨리스 메리엇 지금은 이 두 분이 부부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처음에 대학 다닐 때 저 루트비어 스탠드 있는 데 가서 데이트를 한 거예요. 아 자기들이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예. 사 먹으러 예 저기서 데이트도 하고 옛날에는 뭐 드라이브인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둘이서 데이트를 하다가 저걸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거를 가져와서 어디서 팔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타는 몰몬교가 많은 동네죠. 네. 아 술을 못 먹는구나. 근데 이 분이 그 약간 썸머 무슨 트레이닝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하다가 워싱턴 DC에 한번 들렸어요. 근데 여름에 워싱턴 DC도 굉장히 후덕지근하고 날이 더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가서 먹다가 아니야 이걸 워싱턴 DC에서 팔아도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여기 나오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어요. 요 친구가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이 이제 워싱턴 DC에 있죠. 그래서 야 이걸 내가 가져가서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다 같이 할까? 그렇게 해서 저 세 사람이 아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게 시장 조사의 전부야. 야, 셋이 공동 창업을 해서 한 거구나. 예. 아 원래는 이제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커플이. 그 아까 말했던 친구랑... 조지 워싱턴에서 그 공부하고 있던 휴 콜튼이라는 친구하고 예. 그다음에 이 메리엇 JW 메리엇이 같이 해서 하나의 그 스탠드를 만들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마시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해서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아 그 사이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한 다음에 스탠드를 오픈한 다음에 막 다시 기차 타고 와가지고 기차를 탔는지 뭐 비행기를 탔는지 고향에 와서 자기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네. 11일 동안 운전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냈고 여기서 창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픈을 하고 돌아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걸 차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아 잠깐 결혼 좀 하러 올게 하고 11일을 자동차를 타고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가서 아니 근데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이거 잘 된 거예요. 장사가 네. 잘 됐어요. 예. 오픈하자마자 막 오픈바를 받아서 장사가 잘 됐는데 아,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이걸 누가 먹으러 오겠냐. 그렇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오픈된 스탠드예요. 저기서 요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주방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저 제가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여기서 아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같이 팔고 루트비어를 같이 팔든지 다른 겨울에 대비한 음료를 좀 팔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즌이 있는데 여름만 장사하고 저걸 계속 문 닫아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팔 거냐? 그러면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받아왔는데 A&W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요. 이러다가는 우리는 비즈니스가 망해서 내년 여름에 이걸 다시 못 팔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따뜻한 음식을 추가해서 장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음식을 뭘 팔 거냐? 메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이프나 이 JW 메리엇 이 두 사람 빌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이제 매운 음식을 매콤한 음식을 맛있었다 멕시칸 요리가 좋은 것 같다 네. 멕시칸 요리를 하자는데 멕시칸 요리를 당시에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이걸 장사를 할 거냐 그래서 멕시코 대사관을 찾아가요.
아, 멕시칸 요리 배우고 싶다. 예, 대사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셰프한테 대사관. 막 레시피를 배워요. 그러면 아, 재료는 어디서 구하냐? 일부는 조달이 되는데 또 일부는 소스 같은 건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관의 도움으로 멕시코에 연락을 해서 멕시코에서 또 조달을 받아서 하여튼 멕시코 음식을 메뉴로 만들게 돼요. 아, 이게 저 워싱턴 아. DC라 아마 대사관도 있는 거. 수도라. 네. 아, 그래서 이제 멕시칸 음식까지 또 팔고 로즈비어도 팔고.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요, 이제. 이제 완전히 무슨 레스토랑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핫 숍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1호 매장입니다. 멕시칸 음식을 파는 핫 숍스. 예. 그러니까 1927년에 루트비어 파는 스탠드를 열고 네. 28년에 이제 제대로 된 레스토랑을 열면서 핫 숍스가 돼요. 아직까지 메리어트 호텔이랑 거리가 먼네요. 호텔에 나오려면 아직 긴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장을 한두 개 열어가지고는 나중에 호텔을 살 정도로 호텔을 지을 정도로 이제 부자가 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매장을 계속 늘려요. 저 핫 숍스가 한두 군데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의 브랜치를 내는데 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마케팅을 할 때 한 장 공짜. 일단 오시면 하나는 공짜로 맛보실 수 있어요. 무조건? 예. 그 저 이제 쿠폰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미국 가면 식당 앉으면 음료부터 시키라고 하고 음료 마시고 예. 시작하잖아. 그냥 물 마실 게 이런 말 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쿠폰 막 발행하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 오니까 이제 뭐 두 번째 매장도 열고 이제 세 번째 매장도 열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돼 가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매장을 연 거예요. 첫 번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브인도 열고 뭐 장사가 엄청 잘 됐다. 잘 됐어요. 예. 와. 그 멕시칸 근데, 음식이 그 당시에는 잘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대사관까지 가서 배우죠. 그 멕시칸들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일정 지역에서 좀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남쪽에 많다든가 뭐 캘리포니아 쪽에 많다든가 이쪽 동쪽으로는 좀 덜 있었고 그래서 저게 이제 아무래도 약간 매콤한 음식이고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음료하고 묶어서 팔니까 잘 팔렸고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데 문제점이 한 세 가지쯤 있었다고 해요. 예. 하나는 뭐냐 하면 저게 어쨌든 탄산음료거든요. 루트비어가. 거기다가 이제 뭐 플로트라고 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도 넣어서 먹고 뭐 크림도 얹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요. 달달하게. 그런데 그게 끈끈하니까 저게 비싸진 않았잖아요. 저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동전 하나 놓고 가는데 동전이 자꾸 테이블에 붙는 거예요. 끈끈해서. 그다음에 차갑게 서빙을 해야. 그렇지. 시원하지. 시원한데 저 당시 워싱턴 DC의 법에 따르면 무조건 레스토랑에서 컵은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살균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게 빠르게 회전율이 돌아가야 되는데 식힐 시간이 없다. 식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달라고 노력을 해요. 우리 그냥 그 세니타이징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멸균 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뭐 그 유한락스 푸른 물이 됐든지 뭐가 되든 다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친구는 졸업을 해요. 장사가 잘 되는데. 아, 지금까지 졸업 안 하고 장사했어요? 휴 울트는 이제 졸업을 하고 자기는 유타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지분을 이제 다 빼주고 이제 철저히 부부가 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 친구는 그 잘 되는 사업에서 그냥 그렇게 지분 주고 돈 받고 나간다고요? 그 정도면 자기는 됐다고 생각한 그 거죠. 이게 이렇게 될지를 몰랐으니까. 워싱턴 DC에서 이거 사업해도 될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 받은 그 친구죠? 그만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가. 예, 예. 예,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난관을 뚫고 사업은 쭉쭉쭉쭉 확장이 되는데 뭐 미국 경제가 이제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돈 쓰는 규모도 줄어들고 밖에서 뭔가 사 먹는 것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확장할 때다. 멈추지 않는 거죠. 보통 성공하는 기업들이 위기 때 사업 확장을 잘 하거나 잘 살아남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장사를 해보니까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지가. 그렇죠. 일단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지나가다 들려서 먹는 거지. 여기가 대단한 메뉴여서 꼭 뭐 30km 밖에서 찾아와서 먹는 그런 집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때 새로 매장을 여는 장소를 얼마나 꼼꼼히 골랐냐면 요즘 프랜차이즈가 문 여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애들이죠. 애들을 고용해서 차 많이 다닌 골목에 양쪽에 하루 종일 이쪽에서 몇 대가 한 시간 세우고 반대쪽에서 몇 대가 지나가나 세보는 거예요. 네. 이제 저기는 이제 차가 주요 교통수단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치를 찾아서 매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워싱턴 DC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사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쉽게 나와서 먹을 수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매장을 좀 잡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나가다가 네. 좀 더 비즈니스가 달라진 게 기내식 사업을 시작합니다. 밥집을 하다가 이게 기내식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갑자기 한번 점프업을 하네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사이에 10년, 20년 동안 이제 식당이 계속 저 핫샵스가 계속 커나가잖아요. 네, 네. 커나가는데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고 그다음에 공항이 오면서 얘네들이 대공항이 오면서 비즈니스를 좀 더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하게 된 게 이제 케이터링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구내식당 그렇기도 하고 뭐 비행기 업체들이 항공사들이 예. 원하기도 했겠죠. 예. 그런 두 가지 수요가 맞으면서 이제 케이터링하고 구내식당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기내식으로 국대 떡볶이 이런 거 주면 맛있을 거 아니야. 딱 그 느낌이지 뭐. 떡볶이 네. 맛있죠. 네. 그래서 이 집에 히트 상품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렌지 프리즈라든가 마이티 뭐 이게 버거예요. 얘네들이 만든 버거. 그다음에 이 상표 자체가 이제 좀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한 1940년대 42년에 나왔던 메뉴판입니다. 메뉴도 뭐 다양해지고요. 이제 드디어 1950년대 들어가서야 이제 호텔 사업을 시작하는데 호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 회사가 이 레스토랑 사업으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서 주식을 이제 그 공개 매수 일반 주주들한테 팔 수 있게 이제 내놨는데 그때 주당 가격이 $10.25에 내놨는데 2시간 만에 다 팔렸다 그래요. IPO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저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회사면 그 저 동네에서는 충분히 내가 주식을 한번 사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라는 전 그런 그렇군요. 그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1957년에 처음으로 호텔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아 드디어. 아하. 57년. 예. 30년 됐네요. 약 예. 시작한지. 저 아버지는 굉장히 돈을 잘 버셨지만 제가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몰몬교잖아요. 그 아버님은 그 커플 중에 그 남자. 예. 예. 아버님 어머님이 다 사업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 아버지는 성격상 나는 빚내서 장사하는 건 싫다. 그런 분들이 있죠. 있죠. 예. 예. 그게 종교적인 게 좀 더 강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뭐 대공황 시절에도 가급적이면 거의 직원을 자르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여러 군데 있는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부가 네. 항상 이 서비스 만족도 체크, 음식 맛 체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성실히 하신 분이에요. 아하. 그런데 호텔업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건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텔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토 호텔이라고 해서 뭐 이제 차 네네네네. 파킹하고 뭐 이런 모텔 사업을 57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 사업 모텔 사업을 주로 아들이 이제 끌어가게 해요. 근데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빚 많이 지지 말고 해라. 그걸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개의 모텔을 짓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 짓고 이제 두 번째 거 짓고 하는데 둘 다 다리 옆에 지어요. 다리? 왜요? 왜? 왜? 저 아버님 말씀이 야,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호텔 그 식당 사업할 때도 로케이션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분이고 모텔을 지을 때도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찾기 쉬어야 되고 이동량이 많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눈에 잘 띄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호텔처럼 찾아가는 데도 아니고 완전히 싸구려 모텔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찾아가기는 쉽대 시설은 괜찮아야 되는
그래서 저기 방 하나당 뭐 $9를 처음에 받았는데 차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더 늘어날 때마다 1불씩 추가로 받고 뭐 이런 요런 요금 체계로 예,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년쯤 뒤에 멕시코로 해외 진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F&B 사업에서 이게 호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크루즈 사업도 진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시대가 가고 아들이 완전히 모든 사업의 주도권을 받는 게 이제 1970년대 초반이 됩니다. 네. 그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기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JW 메리엇 호텔이라는 걸 세워요. 그 1984년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워싱턴 DC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DC가 사실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했던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텔 이름에다가 달 수는 없고요. 예, 아버지의 이름을 딴 호텔로 JW 메리엇 호텔을 1984년에 짓고 1985년에 창업자인 메리엇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군요. 빌 메리엇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저 사진에 있는 저게 아버님. 예. 창업한 예. 그러니까 그 호텔이에요. 예. 처음에 이제 지었던 그 DC에 지었던 호텔인데 요 호텔이 지금도 그대로 요렇게 남아 있는 거죠. 칼라 사진과 흑백 사진의 차이. 네네. 요 사이드를 보면 뭐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신호등 위치도 그대로 있네요. 보시면 부자가 엄청나게 닮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주로 식당에서 커져서 이제 호텔 사업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게 굉장히 아버지가 남겨둔 기업가 정신 유산에 되게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거대한 사업 확장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해진 규모 안에서의 자금을 써서만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부채는 좀 그렇다. 예. 그래서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못하고 있다가. 예. 그래서 그거부터는 2부에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들의 스타일이 달랐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 업계 1인자 메리엇은 역사의 반은 호텔업을 안 했다. 아 그러네. 그러네. 네. 호텔업을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대를 좀 쌓았긴 하셨는데 예. 본격적인 호텔업은 아들이 이제 모텔 하나 하고 돌아가신 거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무렵에 아들이 아버지 허락받고 워싱턴 DC에다 호텔 하나 세운 게 유일한 호텔이네요. 그럼 아, 그 전에 이제 뭐 멕시코에도 호텔을 세우고 하긴 하는데 그 호텔이 지금처럼 큰 규모의 호텔이 아니라 메인이 레스토랑이고 아하. 아직도 호텔은 이제 주변부적인 사업에 네. 네, 그쳐서 조금 시작하고 안 되니까. 예, 끝난 거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2부에는 예. 저희가 아들이 얼마나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성실한 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예. 자 저희는 말랑말랑 기업사 메리어트 호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